신생아 산소치료 및 모니터링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가정에서 산소치료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아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호자분들께 제공해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소치료 보험 적용을 위한 준비. 신생아 중환자실에 90일 이상 입원한 환아 중에 연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 산소 발생기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위해 퇴원에 앞서 전문의로부터 산소 처방전 진단서를 받으신 다음 해당 업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치의 종류와 사용 방법. 산소 발생기는 연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할 경우에 사용하고 산소 탱크는 비상시 또는 이동 시에 사용합니다. 산소 탱크를 사용할 때에는 위쪽의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 우측의 다이얼을 돌려 산소가 나오는 양을 조절한 다음 우측의 꼭지 부분에 산소줄을 연결합니다. 참고로 표시창의 바늘이 빨간 부분을 가리키면 산소가 떨어진 상태이므로 산소 탱크를 교체하거나 산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나잘 프롱을 통한 산소 공급 방법. 산소줄과 듀오덤, 반창고를 준비합니다. 듀오덤을 2.5 곱하기 1cm로 4장을 자른 다음 산소줄 앞뒤로 붙입니다. 아기에게 모자를 씌우고 산소줄이 아기의 코에 잘 맞게 되어줍니다. 듀오덤과 반창고를 이용하여 산소줄을 양쪽 뺨과 모자에 고정시켜줍니다. 나잘프롱 사용 시 주의사항. 도관이 코에서 빠지지 않도록 잘 부착합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코를 자주 확인합니다. 얼굴이 너무 조여지지 않도록 합니다. 산소를 분당 4리터 이상 틀지 않습니다. 응급시 산소 투여 방법. 영어로 블로우바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응급 상황에서 손과 산소줄을 이용하여 아기에게 산소를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아기의 코와 입을 감싸지 않은 상태로 산소를 주게 되면 주변으로 산소가 흩어지게 되어 아기에게 전달되는 산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산소줄을 그림과 같이 엄지손가락으로 잡은 다음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 아기의 입과 코를 잘 감싸는 것이 중요하며 산소를 분당 6리터 이상으로 높여야 효과적으로 산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신생아의 정상적인 모니터링 수치는 산소 포화도 85에서 100%, 호흡수 분당 20에서 60회, 평상시 맥박수 분당 120에서 180회, 잠을 잘 때 맥박수 분당 100에서 120회, 울거나 보챌 때 맥박수 분당 160에서 190회입니다. 모니터링 방법. 먼저 산소포화도 센서와 고정 테이프를 준비합니다. 센서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연결한 다음 센서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센서 뒷부분에 작은 테이프를 부착시킵니다. 센서에 불이 들어오는 곳이 발등에 오도록 하여 한 바퀴를 감은 다음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주의사항. 피부가 약한 신생아의 경우 센서 부분의 불빛으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센서 부착 부위를 하루에 2, 3회 정도 바꿔줍니다. 산소포화도 센서는 불이 들어오는 부분과 빛을 감지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센서 사이에서 동맥혈관의 팽창과 수축을 감지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착 부위를 사이에 두고 두 가지 센서가 서로 마주 보도록 부착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장치는 아기의 사지 부위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는데 약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환아의 보호자분들은 모니터에만 의지하지 말고 아기의 얼굴 및 전반적인 상태를 기초로 하여 아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기의 실제 상태와 모니터 수치를 비교하여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민감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 보일 때, 흉부 함몰이 보일 때, 아기의 입과 얼굴이 푸른색으로 변할 때, 20초 이상의 무호흡이 있을 때, 또는 자극으로 회복되지 않는 무호흡이 있을 때, 20초가 되지 않더라도 무호흡과 청색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반복될 때, 지금까지 신생아 산소치료와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